첫 번째 시상은 TV 부문 신인 연기상입니다. 작년에 꽈당 민호로 네. 저 많은 분들께 웃음을 줬던 우리 이민호 씨, 그 다음에 아 소녀시대의 마스코트죠. 윤아 씨, 박수로 받아보죠. 이미재 씨, 짓궂게 작년 백상예술대상에서 꽈당 넘어졌던 이민호를 살짝 놀려보는데요. 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나 지난 생애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는 신인상. 올해 역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. 김남길, 유승호, 윤시윤, 최다니엘이 후보에 오른 가운데 TV 부문 남자 신인 연기자 그 영광의 주인공은 선덕여왕의 김남길이었습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센스 있는 수상 소감도 잊지 않았는데요. 소감 좀 들어볼게요. 네. 우선 이승기 팬분들한테 죄송하고요. 백상예술대상 이어진 여자 신인 연기상 후보 또한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들었는데요. 지붕 뚫고 하이킥 황정훈 씨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리겠습니다. 지붕 뚫고 하이킥에 함께 출연했던 신세경을 제치고 황정음에게 돌아갔습니다. 이번에는 지난해 백상예술대상의 최고 이슈였던 꽈당 이민호가 레드카펫을 밟았는데요. 올해는 꽈당 없이 멋진 워킹을 선보이며 여성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. 뭘 드셨길래? 아, 길 없이 길다. 길어.